기내시공 확장으로 됐다가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부울경의 민주당 선거가 들었으니까 강력히 요청을 해서 다시 가덕도 신경 논의가 돼서 겨우 왔더니 덕현군 시장이 또 뭐 플로팅을 그랬다. 아니 육지 깎아가지고 6대4로 그냥 활처럼 넘은 거 그때 변성만 직무대 있는 이미 다 정리돼 있는 건데 허문 낼 텐데 플로팅 한다고 1년 보내고 이제 홍준표 선수가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대구 투과 신고가 또 통과돼서 이제 서로 변화하는 또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추공이 아니냐가지고 우리 최민호 의원이 그걸 대표를 빼자마자 논하게 됐지만 이건 중앙정부가 정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냥 DJPK의 동계 싸움으로 그냥 방치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는 게 투포트 시스템으로 간다. C포트도 인천항 부산항, L포트도 인천항 부산항으로 저는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피드항을 만들고 서브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의 국제공항 두 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천공항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공항,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동남권 대구경구는 한 약 800만 되죠. 500만쯤 되죠. 그러나 여기 부울경이 약 800만 되는 거고 이것이 광주전남 200만원 같은 약 1000만의 이런 수요를 갖는 그런 공항으로 그리고 이제 광주공항 특별법도 통과됐으니까 대구가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중심 그 항구와 피드 항구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구, 세계 다섯 번째 항구. 우리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 다섯, 여섯 번째 여객 수송이고 화물은 넘버 투쓰리입니다. 넘버 투쓰리.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포트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드디어 2030 엑스포 때문에 이걸 이제 흐른 곳으로 2009년 개항이 이제 도통도 발표를 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만, 과연 이제 걱정은 2030 엑스포가 잘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이 동력이 완전히 무너지냐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정부도 그것과 상관없이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부울경 그 시민과 정치권이 확실하게 이것은 엑스포와 상관없이 무너져가는 부울경 경쟁이 새로운 산업국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단순한 여객용 보안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인천이 인천국제공항에 있어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바이오 첨단산업을 유치했던 것처럼 이 부산이 최소한 100만 톤 정도의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국제공항이 만들어질 때 모든 농산물도 바로바로 수출할 수가 있고 딸기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고 첨단 제품들, 바이오 같은 AI 산업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말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부산이 앞으로 이제 발전에 가려면 이 공항만이 아니라 공항 배후에 물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북한 이번에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서구의 뭐 맥도라든지 지금 이 김해공항 이거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논의를 시작했는다고 봅니다. 김해공항에 있는 이제 A왁스라든지 지금 군 그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사천공항에 통합할 수 있는데 논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법을 찾더라도 김해공항을 좀 이따 놔둬가지고는 이 새로운 부지동문 부산의 새로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붙여서 지금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강서 주변에 에코시티부터 이제 포괄적으로 발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우리 부울경의 미래 발전 전략은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대륙 경제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2035년이 되면은 북극 항로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한 3, 4개월만 운행이 가능한 것이 7, 8개월, 90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이 북극 항로는 꿈의 항로라고 합니다. 만약에 로테르담까지 만약에 한국까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가게 되면 최소한 한 40일 이상 걸리는데 스웨즈 운하를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는데 약 40일 걸린다는데 북극 항로를 타면 30일 이내에 갈 수가 있고 한 35% 이상의 비용이 감축이 됩니다. 그
그렇게 되면 이 불사랑의 핵심 항이 될 수밖에 없고, 북극 항로를 운행하는 배들은 벙커 시위가를 앞으로 못 갑니다. 전부 이제 벙커링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새로운 친환경 선박으로 전부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북극 항로 전용 선박이라는 것은 극한 환경에서 이 얼음을 깨고 쇠빙 기능도 일부 수행해야 되고, 그 속에 이렇게 굴절되지 않는 등철 같은 새로운 특수 합금강이 필요한 조선사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런 북극 항로용 신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중공이나 거제 대우해양수산 같은 조선산업과 해양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가 곧 커밍 순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부산인데, 북극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8개 나라가 북극 이사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러시아는,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그래서 8개 나라가 이 북극항로에 인접해 있는 8개국 이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거기 몹속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북극위원회. 그래서 이걸 하려면 가장 큰 북극항로는 캐나다 쪽으로 하는 북극서로가 있고, 북극동로가 러시아를 통해서 바로 유럽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극동로가 중요한데, 러시아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그렇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 북한은 러시아는 가장 친하잖아요. 러시아 선물 맨날 여기 오고 보게 되고. 가장 러시아 사람들이 친근감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이런 데였지. 포항도 마찬가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우리 한국에 우호적이거든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거죠. 이번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좀 생경한 말을 썼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저게 뭔 소리인가 많이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텐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왜 썼을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로지 뒤에 숨어서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 battl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ies.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뭐, 태극기 그들은 무조건 공산당이라고 러시아도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하면서 1991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습니다. 해체됐습니다. LCD 소련 공산당 쿠데타를 막기 위해 탱크 앞에 서가지고 싸워서 만든 게 지금 러시아 민주연방공화국입니다. 그 LCD의 후계자가 바로 푸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벌써의 국가죠. 그러니까 공산당과 민주주의 싸움, 6.25 전쟁처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푸틴과 서방 언론이, 아니 이 바이든과 서방 언론이 디모크라시 앤드 오토크라시, 오토크라시를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이게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은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정쟁을 의미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를 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한민국의 군사적 적으로 가상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좋은데 그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비판했고, 저는 첫 단어를 후원과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제렌스키 쪽이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안드레이가 내 동생인데 지금도 소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국회의원들하고도. 푸틴하고도 제가 알고 러시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나를 바로 특사로 임명해주라. 그럼 내가 바로 키에프와 키이우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제렌스키와 푸틴을 만나가지고 내가 중재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